가보겠습니다. 자, 월봉 중 2학년 학교 자료입니다. 이건 단어는 날아갔상 아니고요. 넘어가셔서요. 예. 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가만히 보면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그러고 있다는 걸 너네가 눈치챌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는 건데도 꼼꼼하게 좀 해주세요. 오늘 시험 본 학생들 문자 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기분 좋기도 하다가 또 기분이 안 좋기도 하다가 하네요. 자, I cannot remember.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이 관계대명사 절 이하에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이게 타동사의 목적어건 전치사의 목적어건 뻔한 얘기 하시네. 당연하지. 새로운 게 어딨어. 플레이드 이건 나중에 네가 필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그쵸? 요렇게 돼가지고 휘치하고 송이 같은 거니까 동그라미 가로 안에 they play the song이 되는 거고요. 자, people who they were waiting for arrived late 이렇게 되는데 여긴 동가로를 여기서 닫아야죠. 그쵸? 요렇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봐봐, who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얘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목적어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 아 여기 있네, for의 목적어 자리 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니까 봐봐 아정아, 여기 arrive라는 동사가 살아있어야죠. 여기 동가로 안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쵸? 여기까지가 주어가 끝난 거야. 말하자면 뭐뭐뭐뭐가 도착했었다 늦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에 동가로가 닫히면 안 되죠. 자꾸 꼼꼼히 하다 보면 내려가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이 얘기예요.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오면 주격이고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소유격이에요. 얘가 뒤에 주어동사 다 나왔다 그러면은 목적격의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이 예를 써주면 He is the boy who loves Jane. 이렇게 되면 요 명사 다음에 선행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왔단 말이야. 요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여기 동사가 나오니까 얘가 주어란 얘기예요. 소유격이라는 건 He is the boy whose name is John. 이렇게 되면은 선행사가 나오고 소유격이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우린 이걸 한정사라고 요렇게 표시하죠.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 뒤에 명사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럼 요렇게 돼가지고 그 남자의 이름은 존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뒤에 주어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He is the boy whom 또는 who 또는 that 다 되는 거지. 아이 라이크가 와도 되고 아이 엠 인터레스티드 인이 나와도 되고. 봐봐, 요 말이 요게 요렇게 관계되면서 셋 중에 하나 다 된다는 거고요. 뒤에 문장이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 된다는 건데 요렇게 됐을 때 like란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어서 얘가 되거나 I am interested i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어서 얘가 되거나 타동사나 주어동사가 있단 말이야. 주어동사가 있는데 이게 타동사면 목적어가 없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거고 얘가 옆에 형용사가 오면서 전치사가 오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상태가 얘라는 거죠. I like the boy. I am interested in the boy. 오늘 시험 본 애들 중에 100점 안 맞은 애들 중에 계속 100점 맞고 있던 중3애가 두 개 틀렸어. 기가 막혀. 집사람도 아는 애라서 걔 두 개나 틀렸어. 되게 놀라던데. 걔 누나가 서울대 경제학과 다니는 애야. 걔도 나한테 배웠는데 얘가 틀린 게 처음이야. 문제는 어저께 직전 보강이 안 왔어 얘가.
좀 아쉽더라고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좀 아쉽더라고요. 어저께 오네들은 다는 아니고 거기 100점 연락원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자, 목적격 사물이나 동물은 which나 that, 사람은 who나 whom이나 that 그 얘기고요. 소유격은 whose나 of which인데 이건 중2 레벨이 아니라고. whose만 보통 나와도 이거 나오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안 나와요. 소유격 whose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와요. of which는 뭡니까? 얘는 whose만 있고 얘는 whose of which 뭡니까? 요게 요렇게 돼서 사물이나 동물일 땐 of which도 되는데 사람일 때 소유격은 보통 whose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사물, 동물일 때는 소유격이 whose도 되고 of which도 되는데 사람일 때는 소유격은 whose밖에 안 된다 이 얘기인데 이게 나올 리가 없어요. 100% 안 나와요. 갑시다. 세상 같은 곳에 표시하라고 the city which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짓거리 해볼게요. 요렇게가 동가로가 되고 여기에 점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니까 which나 that singer I like 이렇게 요기가 동가로가 되고 like에 여기에 점 찍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Did you find the money you lost? 그러면 여기에 동가로가 쳐지고 lost에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money니까 which나 that이 다 되겠죠. Alexander the person I met after the game 해가지고 여기에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met에 얘도 the library doesn't have the book which I want to read. read에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which나 that이 들어간다는 거죠. 내려가자. which you bought today.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서 which you bought today 여기까지 동가로 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원래 문장 호수는 봐봐. 다른 따로따로 문장을 네가 생각해 봐야 돼. 시험 직전이야. The potatoes are not very fresh. 이게 나와야 fresh. 이게 나와야죠. 얘는 you bought the potatoes. 네가 이걸 따져보란 말이야. 안 그러면 큰일 나. 동사를 하나만 쓴다든가 동사를 세 개를 쓴다든가 하지 않으려면 네가 이걸 따져봐야 돼. 여기 절이 맞죠? The potatoes are not very fresh. 절이 맞죠? 이걸 네가 따져봐야죠. Do you know the girl? 끝났단 말이야. 문장이 삼형식으로. 여기 동가로 치면서 talking 이렇게 쓰면 틀려요. 봐봐라. He was talking은 틀려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문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with가 됐건 to가 됐건 해석에 따라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 중인 여자애 또는 그 남자가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여자애 이거는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되고 얘는 이 남자가 막 혼자 떠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에게 여기에 목적어가 없단 말이에요. 얘는 boat에 목적어가 없단 말이에요. 문법선을 치면서 꼭 이 관계를 아 he was talking with the girl 이걸 떠져보라고. Do you know the girl? 이거 완전한 문장이야. He was talking the girl. talking은 자동사인데 아 with나 to가 있어야 된다. 이거 내일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with나 to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올 수 있다고. 여기 in이 없는 거 in이 없는 거 I'm interested 그럼 안 돼요. in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시험은 이런 데 나와요. 이런 데서 나 같아도 여기서 내겠다. The museum which we visited last month 꼭 이런 말들을 써가지고 헷갈리게 하는데 여기가 동가로가 닫힌단 말이에요. last month는 꺽쇠치고 날라니까 visited의 목적어가 없구나. 신문에서 읽어본 이런 말이 들어야죠. which I read about in the newspaper 기대인데 about의 목적어가 이런 거에서 시험에 나온다고. about 빠지면 틀리다 이거예요. The book which that I told you about sold out. 그러니까 봐봐. about이란 말 때문에 왜 sold out이 나오지? 여기서 닫혔단 말이잖아요. 뭔가가 I told you about의 목적어가 빠진 거라고요.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이거 불당중거에서 똑같이 했던 문장들이에요. 기억나니? 예, 요렇게 돼가지고 글씨가 훨씬 좋으니까 수업하기 편하네. Which you 왜? 다시? 예. Read 타동사로 돼서 about은 빠져도 되지 않냐? 맞아요. 예. 근데 이게 타동사로는
글이 목적으로 나와야 돼. 근데 얘가 목적어가 만약에 얘가 read가 타동사면 글이 restaurant이잖아. I read the restaurant은 좀 이상하지 않니? 이해해? about이 없으면 여기에 restaurant이 들어온다는 게 나는 그 restaurant을 읽었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 about이 들어오는 게 훨씬 유리하죠? 여기도 봐봐라. told는 4형식이야. 목적어 다음에 sorry 간접 목적어 다음에 직접 목적어 about 없어도 돼 이거. 이거 설명했었죠 저번에 불당중 할 때 이거 얘기했어. 이거 없어도 된다 얘들아. 이거 얘기했었어 저번 시간에 화요일 날. I told도 틀린 게 아니에요. I 이건 말이 돼요. I told you the 부분 말이 된단 말이야. 완전히 말이 돼요. about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어쩌라는 거예요? 여기 about이 있잖아. 네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생각이 있다고 해서 이거 about 빼면 틀려 이거. 시험 문제에 조건이 들어가 있다고 about이 있다고. 예, 그래가지고 about 쓴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중요해 이거. 전치사 들어가면 다 중요해. 티하잖니. 이걸 언제 시험 본다고 티해요. 에이. 내려갑시다. These are the things which you need to pack for your camping. 이렇게 돼 있네요. For your camping은 날아갈 거잖아. 그렇지 도영아? 어디점 찍어야 돼? 팩 뒤에. 얘가 짐을 싸다라는 타동사란 말이야. Pack the things가 된단 말이야. Pack the things가 된단 말이야. 그거 지금 연습하는 거 아니야? 이게 새로운 게 어딨어 솔직히. The game. 아 여기서부터 동가로구나. 그러니까 끝나면 동사가 시작돼야 될 거야. 그치? 동가로가 끝나면 봐봐. 동사가 시작돼야 돼 여기. Playing이 목적어가 없는 거죠. Playing the game. 말을 맞춰보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봐봐. 뭐예요? They are playing the game. 이걸 넣어보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실수하지 않을 거 아니야. I read the restaurant. 그건 좀 이상하네. I read about the restaurant에 맞겠구나. 이걸 넣어보라고요. He was talking the girl. Talking the girl? 그건 좀 이상한데? Talking with the girl, talking to the girl.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자꾸 해보란 말이야. 평상시 그걸 연습하라고 니네 그 객관식이니 막 이런 것들 풍겨 다 그런 것들 연습하라는 거잖아. The people whom I saw in the park were rappers. 이래서 여기에 목적어가 없고요. The ant likes to read us the stories which she wrote. 얘도 얘들아 wrote의 목적어 없는데 얘도 write가 자동사가 많아요.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 타동사예요. 여기에 이 얘는 지금 다른 전체사 쓸 수 있어. with니, of니 이거 쓰기 어려워. 왜냐면 목적어 stories가 오는 게 이 여자가 쓴 거야. 그 이야기들을 목적으로 와야 돼. 이게 write about 이런 게 있단 말이야. write with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자동사로 쓰여서 write on 같은 거 있단 말이야. 자동사로 쓰이면. 근데 얘는 뭐뭐 위에다 쓰고 뭐뭘 가지고 쓰고가 아니라 뭐뭐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쓴 거란 말이야. 그 목적어란 말이야. 이게 타동사예요. 그 여자는 뭐뭐를 썼다. 뭘 썼는데 그 이야기들을. 근데 여기 만약에 봐봐. 여기에 the pencil 이렇게 나왔다. 그럼 which she wrote 뭐 써야 돼 옆에? with를 써야 된다고요. 가지고 쓴 거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선행사가 pencil이니까. 야 여기 with가 없으면 이 여자가 펜슬이라는 글자를 쓴 거지 하여튼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솔직히. The letter, the pencil 그래야 돼요. 펜슬이라는 글자를 썼다 그러려면 She wrote the pencil을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럼 얘는 자동사 되면서 전치사 나와줘야 된다고. 그 펜슬을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얘는요 그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얘는요 그 펜슬을 가지고 쓴 거잖아요. 넘어가 봅시다. call 이건 뭐 이렇게 어렵지 않네요. 예, 그래서 예 가봅시다. people call. 아 이건 우리가 다 했던 거고 여러 번 얘기했던 그거 아니야? 얘하고 얘의 뭐라고? 순서를 꼭 뭐뭐를 이게 목적어잖아. 뭐뭐라고 얘가 목적격 보호잖아. 아 이거 틀린 애 있다고 몇 번 얘기했어 뭐 화요일 날. 그 남자를 이게 목적어잖아. 위대한 왕으로 목적격 보어. 자신의 딸의 이름을 목적어. 에이프릴이라고 목적격 보어. 넘어가. 다 했던 거야 이거 실제로.
그 식으로 해서 얘는 their rabbit called always princess. 그러면 자기의 아기를 공주라고, 얘는 그 여자를 그 드래클럽의 멤버로, 얘는 얘 너의 개가 뭐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얘는 영작해야 돼요. 했었는데 버전에 What did you name your dog?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평소문으로 바꿔야죠. 바꾸면 you 줄 맞춰서 name did가 사라지면서 name did 해야 돼. 집중해. 이거 의문문 틀리는 경우도 있을걸. 심지어 얘가 나왔으니까 얘는 RB 나와야죠. You named your dog what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름 지었지. 너의 개를 무엇이라고. 근데 무엇인지 모르니까 what을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What did you name your dog?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의문문까지 됐으니까 되게 좋은 문장이란 말이야. 순서 헷갈리면 절대 안 되겠죠. 아, what이 목적격 보어구나. 뭐라고. 봐봐.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이름을 졌냐 이거예요. 꼭 기억해. 내려갑니다. 이건 다 했던 겁니다. 솔직히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 해줄게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그를 재즈의 왕으로. 그 불당증권에 다 돼있어 이거. 나의 고양이를 플러피라고,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그 아이들을 축구선수로. 그래서 내가 이거 손흥민 얘기했던 거 아니야. 아, 때도 넘으면 벌어보겠다는 거 아니야. 아들놈 마음 폭사시켜가지고 막 그런 농담까지 해가면서 저거를 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물론 농담이죠. 이거잖아 이거. 똑같잖아요 세상에. 불당중이라는 거랑. 손흥민 얘기했었다니까. 손흥민이 계약을 아직 안 해서 이적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맞냐 도영아? 어허, 니네 나이 때 남자애들은 EPL에 빠져가지고 새벽 5시에 시작하는 그걸 중계를 보겠다고 밤을 꼴딱 새고 학교에 가서 잠자고 뭐 이런 거 생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큰일 나. 큰일 나. 정말 착하고 성실했던 남자애가 탭을 샀다고, 공부하라고 탭을 사줬다고 가져와서 막 공부를 막 그 보면서 공부를 하더라고. 야 훌륭하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그거 안 갖고 왔길래 왜 그래 그랬더니 뺏겼대요. 왜 그랬더니만 새벽 3시 4시에 시작하는 그 이 EPL 영국 프로축구 그거 본답시고 밤새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엄마 아빠가 아셨대. 그래서 뺏어가지고 누나줘 버렸다는 거야. 야 그 아무리 그 성실해도 그 영국 프로축구는 정말 끊을 수가 없나 봐요. 그거 안 돼 얘들아 니네 나이 때는. 그러면 민석이는 축구 좋아하니? 아예 안 봐? 축구를 보, 축구가 어떤 운동인지는 알아? 월드컵이 뭔지는 알지? 몰라? 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야구팀은 어딘지 알아? 오 그럼 됐어. 그럼 문제. 오 잘했어 잘했어. LDP에서 이번에 3위 했어. 아, 미치고 환장했어. 아 프로가 맞나 싶어요. 아유 열받아. 갑시다. 뭐 하자는 건지 이건. 자 가볼게요. 자 우리가 했던 거 할 겁니다. 이게 요렇게 돼서 요건 T예요. 왜냐하면 얘들아 이것은 중학교인데 내가 이건 graduate는 얘들아 타동사도 있고 자동사도 있는데 타동사면 졸업시키다. 이렇게 되면 자동사라는 거 아니야. 얘는 졸업하다예요. from의 목적 없어야 돼요. 얘는 graduate 쓰면 틀려. 이거 이거 쓰면 틀려. 해석이 안 돼요. 무라고 쓴 거야. graduate는 고등학교용이야. 이거 지금 이거는 서울대학교 graduated many students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서울대학교는 많은 학생들을 졸업시켰다. 타동사로 쓸 때 그렇단 말이야. 자동사일 땐 어디 어디로부터 졸업하다라는 뜻이 돼요. from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이 중학교가
여기 오는 거잖아. 나는 이 중학교로부터 졸업했다 라는 뜻이 돼서 There were many students who were studying in the library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많대요. 가자. 얘는 요렇게 가야 되고요. This is the girl whom I want to see. 나누라고? 왜 나눠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여기 온다는 거 표시하면 되는 거 아니야? I want to see the girl. 내려가서 whom you are looking at. 이렇게 이게 주어밖에 없으니까 동그라미 가로가 끝나는 곳에 다음에 바로 옆에 동사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치는 거예요. 네가 지켜보고 있는 중인 신사는 나의 새로운 선생님이다. 그렇죠?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You are looking at the gentleman. I know a boy whose father is a farmer. 이렇게 어려운 걸 왜 낼까요? 얘는 한정사예요. 얘는 플러스 뭐라고 하는 거야, 아정아? 완비. 그렇죠? 뒤에 완전문 비슷한 문장. 뭐요? 주어, 동사, 보호가 다 이 형식 완전문 아니에요? 완전문이거나 완전문 비슷한 문장 나와요. father로 시작하는 문장이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the father, a father 쓰기도 하는데 보통 이런 이 가족 명칭 앞에는 보통 관사 안 써요. 특별한 경우는 his father 이런 거 아니면 my father란 말 잘 안 써요. 그냥 father, 그러면 자기 아빠라는 얘기거든. 완전문이나 완전문 비슷한 문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who's는 플러스 완비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나는 한 남자를 아는데 그 남자의 아버지는 농부다. who's가 his로 바뀌는 거죠. Mrs. Smith has a pretty daughter who studied hard. 얘네요. 그럼 여기는 예, she studies hard가 나오면 되는 거고요. 내려가서 that is the place in which a king lived. 요렇게 되는데 좋은 문장이에요. 요 문장하고 요 문장은 T 해야 돼요. 한정사 나오는 거 나왔고 얘는 in which가 which는 원래 The place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에 원래 문장이 A king lived in the place. TV 보자. A king lived in the place.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뭐? 다시. 아, place가 palace네요. 예. 이것은 그 왕이 살았었던 궁궐이다. 가 되겠네요. 그래서 palace가 나오고 lived in it. 그러니까 요 it가 대명사고 the palace를 받는 거라 얘 두 개를 합치려고 얘가 뭐로 바뀐 거야? which로 바뀐 거고 in it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in이 여기서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에 in it 슬래시하고 뭐 쓰는 거야? that's면 안 되죠. in that은 안 돼요. 전치사담에 that은 안 돼요. 전치사담에 which는 가능하지만 전치사담에 that은 안 돼요. 내려갑시다. Everyone likes the boy who is kind. Everyone likes the boy. 아, 이건 because 쓰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냐면 and를 쓰라는 거예요. And he is kind. 모든 사람이 그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는 친절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냐? 봐봐라.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접속사라 그러는데 접속사는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무슨 짓을 하는 애야? 절과 절을 연결하는 애예요. 우리가 했었어. 14가에서 절과 절인 다웃. 그럼 얘는 뭐라 그러는 거냐?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절과 절도 연결하고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 얘라고 해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요. 관계사가 문장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절과 절을 연결하는 애예요. 대명사. 아, 그러니까 절과 절을 연결하느냐고 대명사. 절과 절을 연결하느냐고 대명사. 그래서 who를 and he로 바꾸는 거예요. That is what I couldn't understand.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저번에도 했지만 what 앞에는 명사가 못 와요. what 뒤에는 불완전문 와요. what은 네, 명사절이에요. 전치사 여기에 카마도 못 온다는 거 했었죠. 저번에 불당중학과 할 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what을 세 단어로 바꾸시오라는 시험 문제죠. the thing that이나 the thing which가 가능하다.
그럼 얘를 선행사, 얘를 관계대명사 이렇게 하는데,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하나를 합쳐라. 얘가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선행사와 관계대명사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선포관이라고 불러요. 왜 왓은 네모가로입니까? 같은 말이 더 띵이죠. 더 띵이 명사니까 네모가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대신어 휘치부터 문법은 뭐야, 민서가? 동가로 쳐야죠. 그리고 얘가 플러스 불이잖아. 얘도 플러스 불이잖아. couldn't understand, understand의 목적어가 얘예요. 얘도 understand의 목적어가 얘라고요. 외우셔야 돼요. 얘도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 학교 선생님이 얘기 안 해주시지? and라고? because라고 하시지? 학교 선생님이? 정말이야? 너 안 들었지 수업? 학교 선생님이 정말 because 그랬어? 모르겠어? 괜찮아 괜찮아. 이건 그거 알아보려고 하는 거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맞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보게 하려는 거라 and here로 가는 거예요. 아정이 오래간만에 웃네. There are many students who are studying in the library. 예. Many students were studying in the library.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어 왔어? 얘는 얘들아 어 얘는 얘들아 이게 도치된 문장이라 이게 주어잖아. 앞에 앉은 아가씨 얘가 주어잖아. 얘 일형식이란 말이야. 얘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말인데 many students 이거를 지금 이거를 바꾸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many students were studying. 그러니까 그냥 얘를 풀어버린 거죠. 자, 요 문장을 대어를 없애고 원래 이 문장의 어수는 이거야. 이게 원래 문장이야. 뭐예요? 요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원래 문장이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got, is라고요. 여기 대열이 있는데 얘는 생략해서 날아가도 되는 거 아니야. 마더통 1, 2, 3, 4, 5, 6, 7에서 했던 거라고요. 문장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풀어버리자 해서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잖아. 풀자 해가지고 그냥 many students were studying in the library. 얘를 없애버린 거라고요.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중이었다. 이건 해석이 달라져요. 얘는 2형식이에요. 얘는 1형식이에요. 얘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중인 학생들이 있었다. 얘는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다. 얘는 2형식이고 얘는 1형식이에요. 큰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바꿀 수도 있다. 학교 선생님이 마음 먹고 낸 것 같으니까 요거 한번 티어하시고 월봉 중은 넘어가서 될 것 같아요. 요거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요거 그냥 그대로 바꾸는 거 이해냈을 것 같으니까. 한 문장으로 연결하세요. 아가씨 너 이거 자리 없지?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 문법 부분 좀 꼼꼼하게 보려고요. I know a girl, she can speak English well.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지만 너무 지겨울 정도예요. 얘하고 얘 같은 거니까 얘를 후... 아예 쏘리 얘를 뭐로 바꾸라는 얘기야? 결국 후로 바꾸라는 거 아니야. I know a girl. 한 문제로 바꾸면 who로 바꾸면 되거나 that로 바꿔도 되거나 his name이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잖아. 이 남자의 이름이니까 얘를 his를 절과절을 연결하는 중에 whose로 바꿔야죠. 우린 이거를 한정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동가로에 세모 쳐있네요.
동가로 치는 건 똑같아요. 그 남자의 이름은 잭이다. That is the boy. His name is Jack. 요게 한 문장. 요게 한 문장이잖아. 여기 문장이 안 끝났어요. 여기서 끝나요. 저것은 소년이다. 그 소년의 이름은 잭이다. 이거잖아. Once there was a king in China. All the people loved him. 그러면은 킹하고 네가 이렇게 풀어야 돼. 내일 시험에서 얘하고 얘가 같은 사람이니까 목적격이 필요한 거 아니야. 얘가 여기 가운데로 와야 돼.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된다고요. 차이나 옆으로 얘가 오면서 후도 되고 훔도 되고 댓도 되고라는 얘기가 또 반복된 거고. 그럼 이렇게 동가로 쳤을 때 봐봐라. All the people loved. All the people loved. 다음에 얘 다음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될 애가 여기로 간 거잖아 지금. 그럼 얘는 원래 무슨 단어니? 그랬을 때 바로 앞에 단어 대답하라고 하는 게 정석이야. 근데 이 전명구가 돼 있으니까 얘가 선인사가 될지 얘가 선인사가 될지는 해석해야 돼요. 고등학교 레벨에서 나와요. 중학교 2학년에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학교 자료에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앞에 있는 게 차이나라 그래서 이걸 휘칠 쓰면 안 된다고. 나라니까 사람이 아니잖아. 휘치 쓰면 안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옛날에 중국에 한 왕이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중국을 사랑했다가 아니잖아. 그 왕을 사랑했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킹을 보고 후나 훔이나 됐어야 되는 거라고요. 니네가 보면 알겠지만 킹하고 힘하고 같아가지고 두 문장이었던 애를 한 문장으로 바꾼 거잖아요. 이렇게 이건 한 문장이잖아요. 뭐뭐뭐뭐 하는 왕이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했던 왕이 있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와 같은 거니까 얘를 목적격이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whom 또는 who 또는 that으로 바꿀 수 있구나. 예. 요건 좀 요게 차이나 이게 특이해가지고 티할게요. 내려가세요. Look at the house. It's... 얘도 똑같아요. 얘하고. 별표 해놓은 거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셨나봐. 그치? 저 집을 봐라. 그것의 지붕은 빨갛다. 그러니까 이게 소유격이란 말이야. 뭐에? 그 집의 지붕이란 말이야. Look at the house. Whose도 되고 of which도 된다고 아까 했잖아요. 이건 안 나와. 중학교 2학년 과정이 아니야 얘들아.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야. 학교 자료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갑니다. Whose roof is red? 그러니까 이것의 이 지붕은 빨갛아요. Of which 그러면은 그 집에 예 이게 which가 선인사가 뭐야? 얘잖아요. 그 집에 예, 그 집의 루프는 of which the roof 되는데 예, 그렇게 돼서 예, 휘치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선인사가 더 하우스란 말이야. 거기 앞에 전치사가 나온 거. 이건 되게 드문 경우야. 고등학교 레벨이야. 그래서 얘를 of which로 쓸 수 있다. The roof is red. 여기 답이 써 있네요. 여기 더가 쓰이면 안 돼.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기 더가 쓰이지 않거든. 밑에 답이 나오네. of which라고. 더가 아 여기 써 있네. 여기 써야지. 더가 왜 여기 나 있더니만 예,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위치가 더 하우스야. 그러니까 그 하우스의 지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of which the roof가 원래 문장 어순 뭐냐? 원래 문장 어순이 뭐야 이거? The roof of the house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어부위 얘가 휘치니까 지금 얘가 휘치로 바뀐 거 아니야. 그 집의 지붕은 빨갛다라고요. 그 집의 지붕은 빨갛다요. 그러니까 얘가 순서를 바꿔버리니까 되게 깝깝한 모양이 되냐. 어부위치 더 루프 이런 말이 있나 싶은데 어렵지만 얘를 원래 문장 어순은 뭐야? 더 루프 오브 더 하우스란 말이야. 되게 센 거야 이거. 여기에 지금 예 whose를 써놓고 여기 답은 whose야.
밑에 답은 of which야. 그 얘기지 지금 이거. 예. 여기는 who's고 한 칸짜리잖아. who's고 밑에 건 of which라고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이렇게 하셨다면 이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쌩 되게.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거 아니야 저거. 저거에 대한 영작이요 보통 중3이나 고1 때 나와요. 고등학교 거에 나와요. 나머지는 너무 쉬운 것들이라. 그러니까 for의 목적어가 없구나, vote의 목적어가 없구나. 필기하고 넘어갑시다. 요거 필기해라 지금 얘들아. 보이는 거 필기해라. 너네 거하고 그 다음에 민서가 너는 그리고 다시 복습할 시간 없어. 지금 보고 끝이야. 뒤에 봐봐. 이게 name is Tom 그러면 주어 동사 보호가 다 나온 완전문 비슷한 문장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who's를 쓸 생각을 해야죠. 또 있니 who's가? 없네요. who's 잘 안 나오는데 이거 중학교 2학년까지 써서. 자, 사람이니까 who인데 얘는 주격인 게 너무 티나잖아. 이거 안 된다고요. 얘는 전치사 다음에 후가 안 돼요. 얘가 야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는데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이면 안 되지. 얘는 왜 안 돼요? 전치사 다음에 대시 못 와요. 그런 거 했었지? 서윤아 그런 거 했었니? 너 지금 수학학원 끝나고 바로 온 거야? 내일 시험 보냐? 내일 뭐 보냐? 국어랑 수학 봐? 아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뭐야 못 왔구나. 괜찮겠어? 이거 수업 들어도? 그리고 여기서 집중하고 가자. 아유 고생 많네. 아유 이쁘다 이뻐. 영어는 언제야? 월요일. 아우 일요일날은 그러니까 지금 하고. 네. 이따 수업 끝날 때 어머니 오시지? 태우러 오시지? 그래 그래 좀 풍덩 빠졌다 가세요. 네 것까지 해주려고 빨리 해가지고 네 것까지 할게. 자 Is this the girl who, whom, whose you met? 그러니까 얘는 met의 목적격이니까 원래 who가 맞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who도 맞다는 거 아니야? whose는 안 돼요. 얘는 뒤에 완전문 비슷한 문장 나와야 돼서 안 돼요. 얘는 불완전문이란 말이야. This is the most exciting game which that I've ever seen. 이렇게 되는데 얘는 which도 되고 that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선형사가 사물인데 여기 써있지만 더 most란 최상급이 오면 that이 보통 쓰여요. 이게 여기 쓸 수 있는 걸 모두 쓰셔. 그러면 which도 되고 that도 돼요.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럼 that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최상급, 또 뭐야? 서수, the only, the only man, the only, the very man, the same man, 또는 all the money, 또는 everything. 이런 말들이 선행사에 있잖아요. 선행사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대시 보통 쓰인다라고 하는 걸 했었니네. 이거 외워야 돼요. 근데 얘를 외우세요. 얘를. 요는 중요하다고만 하고. 왜요? 에이 이것까지는 안 가르쳤어. 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쳐줬지. 평상시 공부되어 있는 애들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뭐 툭툭 대답하는 애들 있잖아요. 자 all the money that I had. 예 이거 all이 있으니까 얘가 that이 맞다고요. 그쵸? 이거잖아. 여기는 all. whose history 봐봐. history is very old. 이게 완전문 비슷한 문장이라고. 역사가 매우 오래됐다. 완전문 같은데요? 그러니까 whose 쓴다고요. 얘가 플러스 완비니까. 따라오세요. 따라오면서 가세요. 그게 너한테 유리해. Do you know the man? 그러니까 with가 with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that도 되고. 아우 계속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지겨워요. borrowed의 목적어가 없어요. book이니까 which도 되고 that도 되고. 어떤 때는 왜 댓만 되는 거예요? 요런 애들 있으면 선행사 이런 애들 있으면 댓만 되죠. 여기 휘치하고 대 중에 고르라 그러잖아. 그런 경우에 The book which that is on the desk is mine. 요렇게 돼서 주어가 없죠. Who is the woman that is standing at the gate? 해서 예 요렇게 되는 거고요.
주어가 없죠. 이건 뭐라고 쓴 거야, 이거는? 의문사, only that. 이게 무슨 말일까? 아, 됐만 가능하다. 아, 의문사가 있으면 뒤에 앞에 의문사가 있으면 됐만 가능하다고 한 거구나. 에, 그래. 그거는 무슨 대단한 규칙은 아닌데, 예,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셨으면 티하셔야 돼. 이거 다른 학교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아요. 그 학교 선생님 중에 문법 되게 열심히 가르치신 분이 계시네요. 가봅니다. 아, 많이도 내셨다요. The city which that I visited last year was very beautiful. 아까 했던 거하고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Visited의 목적어가 없고요. Sing I like의 목적어가 없고요. Did you find the money you lost? 아까 이거 나왔던 거 얘들아. 아까 나왔던 문장들이 이거 다.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예, 이거 아까 반복돼가지고 이거 아까 told 다음에 about 나오는 거 얘기했던 거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 아까 다 했던 거야, 이거. 그랬잖아, 아까. Read, 이거 틀려. 신문에서 읽어본 시간에서 I went to the restaurant which I read in the newspaper. 그럼 틀려요. About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아까. 기억나니? 기억나야지, 얘들아. 나야지, 이거. 그렇잖아요. 내일 시험이야. 기억나야죠. 얘는 뭐 순서 얘기라. 순서 얘기라서. 아까 계속했던 문장들입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하지만 아들을 이삭이라고 또는 아이색이라고 소설을 호프라고 유명한 소설인데 호프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자신의 딸 TV 스타로 자신의 아들을 축구 선수로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들의 아까 이거 했던 문장들이잖아. 아까 했던 문장들이에요. 아,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시네. 그치, 똑같잖아. 손흥민 얘기했던 거. 넘어갑시다. 단어, 예. 외우셔야죠. 이런 건 빈칸이 중요하다라고 쓰고 넘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지각동사. 지각동사에 뭐가 있느냐? 요 단어들을 반드시 외워야 돼요. Listen to 우리 왜 불당 중 하면서 했죠? 야, listen to 좋다야. Look 아니야 이거. Look at이야. Look at. 불당 중과 할때 했잖아. Look at이 나와야 돼. Look은 이형식이야. 이형 형자야. You look happy. Look at이 돼야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로 원형 나온다고. 여기 예문 있을 거야. 가볼게요. 예. 다 지금 그거 쓰는 거 원형도 되고 ing도 되고 원형도 되고 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아마 look at이 어디 나올걸요? 자료가 거의 똑같으니까 listen to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하나예요. 여기 나오네요. look at이 돼야 된다고. look만 쓰면 안 돼. 얘가 t가 되는 거고요. 얘가 t가 되는 거. 얘는 지금 잘못되면 Did you listen to him? 이건 told가 아니고 tell이 되었죠. tell이나 telling 잘 되어있네요. 외우시고요. listen to나 look at까지 두 개의 단어로 되어있는 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른 것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특히 그렇다고요. 넘어가 볼게요. so that so that이 떨어져 있으면 예. 어디? 몇 번? 1번에 듣다에 사운드가 흔치 않지만 나올 수 있죠. 왜?
사운드보다는 히어리 더 나을 것 같은데 진짜? 히어리 더 많죠? 사운드를 어거지로 문장을 만들면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사운드가 오형식을 나타내는 지각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자주 있진 않아요. 히어리 더 많이 쓰이는 거네. 그쵸? 예. 요거는 물음표 해놓고요. 히어를 쓰는 게 더 낫지 않냐? 넘어가 볼까요? so하고 대신 요렇게 되는 구조고요. 떨어져 있으니까 결과 부사절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장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so then 나오고 could가 나오잖아요. 여기 not이 없잖아. not이 이 세 개가 연결되면 얘는 enough부터예요. 없다가 되면은 so that, so that, not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 했었죠, 저번 시간에, 화요일 날. 그러니까 얘가 not이 없으면 enough부터인데, 얘가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fast enough. 그러니까 여기는 fast가 여기로 오고, 요 부분의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얘를 보통 어떻게 써서 틀려? enough fast로 쓴다고요. 그럼 틀려요. fast, 여기는 형용사를, 형용사나 부사를 활용하세요. 이건 부사야. 앞에 일반 동사니까. 요 부사 다음에